여기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입니다. 이 중에 있는 게 바로 일반 농산물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써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겁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 바로 이 일반 농산물입니다. 이 중에 있는 세 개가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저농약과 무농약 그리고 유기 농산물로 나눠집니다. 먼저 저농약 인정을 받은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2분의 1 이하로 사용한 겁니다. 일반 농산물보다 농약 화학비료를 절반 이하만 써서 생산한 겁니다. 그런데 저농약 농산물은 2015년 12월 인증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농약을 절반만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농약 농산물입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과 제출제는 전혀 쓰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기 농산물입니다. 유기인증 표시 보이시죠? 유기 농산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농약과 제출제는 물론 화학비료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농법보다 손이 많이 가고 재배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기 농법을 시작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농약부터 시작해 무농약을 거쳐 마침내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를 밟는다는 것입니다.